네, 반갑습니다. 곳곳에서 제주 곳곳에서 오셨나요? 저희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악동 뮤지션으로 등장을 했죠. 지금은 악뮤로 활동하고 있는 이찬혁 이수연 남매의 아빠고 엄마 예, 이성근 주세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란 이름을 갖게 된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 채널명이 필요한 거예요. 니네들 팀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현이가 악동 뮤지션 어때요?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찬혁이가 악동? 그거 나쁜 좀 이름이 뜻이 안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 그러면은 이름의 의미를 바꾸자. 그래서 악을 락, 즐거울 락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즐거운 아이들 노래로 음악할 때도 악할때 즐거울 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의미로 악동 뮤지션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TV에까지 등장하게 됐죠. 찬혁이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대학이죠. 해병대. 예. 대학 그 해병대를 전역하고 와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동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줄임말로 악뮤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진은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연예인으로 데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주도 여기네요. 제주도네. 제주도 저 서귀포 쪽에 어느 아이비 테라스인가를 하는 얘기해도 되나? 예, 그런 이제 펜션을 알게 돼서 그 앞마당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멀쩡한 사진을 찍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도 이 사진을 가지고 저희 가족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 소개는 뭐 이렇게 했고요. 영상을 여러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상처도 안 나. 아니 상처가 안 나. 얼굴 또 얼굴이야. 더 못생겨졌다고 뭘 또 표정으로 기내게 안 나. 괜찮지 않나.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 봐. 싶나 봐.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못생겨지는 줄 아나 봐. No, no.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상처도 왔나 상처 온몸이 다 결려 못생긴 척 하느라고 몸에 신경을 하나도 없어 태연해 태연해 잘했어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싶었니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알았니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아주 아주 재치가 넘치는 애들인 것 같아요 만들고 싶었니? 왜? 어? 질투하나 보지? 어이 어이 거기 예쁜이들 잘생이들 우릴 보면 느낌이 어떤이들 왜 같은 값을 주고 산 똑같은 옷도 사람을 차별해 이건 불공평의 공명 쌤이 보시고 제가를 물려줘야 해 아무 말 못하면은 날 더 이상 놀리지 않겠지 제발 그 윗공기가 좋다면 나도 좀 맡아보자 들어줘 연극 같은 거 하자
하면 왕자 역할 좀 맡아보자. 들어줘.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귀엽고 사랑스럽죠. 저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보다 더 귀엽거나 사랑스러운가요? 그렇지는 않죠. 네. 저희 아이들이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 참 많고요. 벌써 10년 차 가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들도 참 많죠. 그런데도 저는 이 영상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목이 못생긴 척인데 이 노래는 아이들이 두 번째 정규 앨범 사춘기 시리즈에서 수록곡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이제 타이틀곡 오랜 날 오랜 밤이라는 노래를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갔을 텐데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다가 동네에 있는 저 놀이터에 가가지고 야 우리끼리 그냥 한번 못생긴 척 그 노래 맞춰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장난 삼아서 만들어 보자 해서 카메라 들고 찍었던 거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들 아이들 어렸을 때 그 홈캠 영상 회사에서 요청받아가지고 보내서 짜집기가지고 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의 어렸을 때 모습이 담겨 있고 저 커서도 이렇게 장난궂게 이렇게 하는 모습 표정이 저희 가족끼리 있을 때만 하는 참 무장해제된 날것의 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사랑스럽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빠로서 엄마로서 엄마 취향 물어보지 않았네요. 어쨌든 아빠인 저로서는 가장 그래서 이 영상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영상 꼭 보여드리거든요. 얼마나 많이 보여드릴게요. 저희 앉아서 못 보셨겠지만 여전히 이렇게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노래가 제목이 못생긴 척인데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K-POP 스타 시즌 2의 이제 오디션에 참가를 하게 됐죠. 2012년 11월 18일 예,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다리코지마라는 노래로 이제 TV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찬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하고 아내는 몽골에 있을 때 아이들만 한국에서 외할머니 집에 지내면서 오디션에 참가할 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몽골에서 TV도 볼 수 없었고 인터넷 상황도 좋지 않아서 영상을 볼 수도 없었어요. 오직 그냥 기사,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기사에 올라온 것들만 보면서 상황을 보는데 너무 반향이 너무 컸던 거죠. 댓글들도 엄청나고요. 근데 저희가 기사들도 보지만 댓글을 보면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댓글 수많은 댓글 중에 반은 와 쟤네들 누구냐? 도대체 어디서 온 애들이야? 저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창의적이고 재능이 있어? 이런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뭐 이런 메시지들인데 나머지 반은 악플이었어요. 내용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애들이 TV에 나와서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아마도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의 치기어리한 어떤 그런 악플이지 않았는가 싶긴 하지만 부모인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저희 부부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해보지도 않았던 말인데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통화할 기회 때 얘들아 너희들은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은 절대로 보지 마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몽골에 잠깐 가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때 엄마 아빠가 보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사실 다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못생긴 척. 그래서 가사를 보셨나요? 당신들은 우리를 못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잘생겼거든. 그냥 못생긴 척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재치 있게 자기를 못생겼다 하고 악플을 단 사람들을 향해서 뭐 미워하거나 뭔가 이렇게 욕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 유쾌하게 비틀면서 아이
아이들 안에 있는 어떤 건강한 자존감들에 대해서 잘 표출한 노래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대한 입장에서 너무 대견하고 그 생각이 대견하고 노래가 참 재밌고 좋아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K-POP 스타를 통해서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아니 악동 뮤지션처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가수가 될 거라고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키웠어요? 그냥 남들 키우듯이 키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가 잠잠하니까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몽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저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말과 염소와 양들과 소들과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뛰놀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저렇게 창의적이 되지 않았겠는가. 두 번째는 저 아이들이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가진 뭔가 독특한 교육의 방향성이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지 않겠는가 라고 처음엔 추측성 기사가 나왔다가 나중에 단정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다 그랬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근데 사실 그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도 좀 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아이들이 YG에 들어가서 정규 첫 앨범을 낼 때쯤에 목소리 높여 하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이들이 먼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성장 과정, 가족들하고 이야기, 또 몽골에서 이야기,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이야기를 아이들 시선에서 썼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 부부가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을 냈는데 내려고 된 건 아니고 어느 한 출판사가 집요하게 저희를 설득했어요. 아, 아버님 어머님 그래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잔소리처럼 훈계처럼 늘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좀 생각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책을 좀 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책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프로모션 강의를 몇 차례 이제 교보문고 중심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 강의가 좀 더 알려졌어요. 책은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모션 강의를 할 때 제목을 이 책의 내용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제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담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래도 저희 부부가 여느 부모님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는 좀 더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정말 잔소리처럼 훈계처럼 했던 말이 무엇일까 반복해서 했던 말이 무엇일까 생각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정리를 해서 열 가지로 좀 이렇게 점진적인 구조로 한번 구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일개명부터 할 텐데 좀 큰 글씨 넌 하나님과 좀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큰 글씨만 여러분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본래부터 지닌 최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어라 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린이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희 집 가까운데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아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엄마를 막 부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웬일이야 이렇게 딱 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막 상기된 표정을 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오늘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내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가지고 자기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아 예쁘다 하면서 저희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노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 예쁘다 자기 얼굴 보면서 쓰다듬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제 아내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그렇지 정말 이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부모에게는 가장 완벽한 아이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얘한테 뭔가 계속 남부라고 뭔가 이렇게 좀
혼내고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또 아이들이 이만큼 컸지만 더 늙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로에 하시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두 번씩 전화를 하세요. 저희 아버님도 전화하셔가지고 첫 뭐 밥 먹었냐 굶지 말아라 해가지고 예 계속해서 뭐 어린아이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런가 보다.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제 나이 시절에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던 분인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 그 부모가 나이가 먹고 아들이 이제 그 부모만큼의 나이를 먹었어도 부모 볼 때는 여전히 그 내 아이 사랑스러운 아이 항상 내가 지켜봐줘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될 아이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 이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가장 앞구절에 있는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가지신 가치와 성품 또 그분이 말씀 한마디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가지신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참 귀하다, 존귀하다. 그 가치는 불변한다. 이렇게 저희는 교회에서 배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중요한 나이가 되면서부터 부모에게 듣는 이야기들은 넌 성적이 왜 요거밖에 되지 않니? 혹은 친한 친구와의 또 비교를 당하기도 해요. 네 친구는 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엄마가 옆집 아이 엄마보다 못한 게 있니? 너 학원을 다 보내주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사실 아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부터는 아이에게 꾸준하게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저는 근데 좀 성격이 합리적인 것, 객관적인 것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볼 때 너네 애들이 이쁘지 않을 수 있어. 못생겼을 수 있어.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말이지 엄마 아빠에게 너희가 가장 최고야.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예뻐.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 낳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귀마가라 귀마가. 그런데 정말 이 아이를 보고 나서부터는 어제까지 없던 부성애라는 게 갑자기 마치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처럼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위해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이 참 신기했거든요. 예. 그런 마음 안에서 이 아이들의 정말 나이가 먹어서도 꾸준하게 너희들은 엄마 아빠에게 가장 최고야.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이 아이들이 나이 먹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렸던 이 노래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못생겼다고 하지만 괜찮아. 사실은 잘생겼는 걸 누가 그렇게 얘기해줬다고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꾸준하게 우리가 최고라고 얘기해줬거든.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해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주십시오.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라 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네가 최고야 너 하나만으로 충분해 라는 얘기를 해준 건데 두 번째 얘기는 좀 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 너가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주고 널 돌보아줄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친구를 알게 되면서부터는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합니다. 정말 이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즐거움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저도 지나고 보니까 특히 사춘기 아이들, 사춘기 접어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친구란 모든 것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이다. 그 당시엔 제가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떤 때 보면 이 아이들이 맨날 친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짜증 나가지고 찬혁이한테 야 너는 엄마 아빠가 중요해, 친구가 더 중요해 막 이렇게 다그쳤죠. 그랬더니 애가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엄마 아빠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뒤돌아서면 또 친구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그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한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또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에서 그때 살 때 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저 스키니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스키니 입고 싶어요.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있어, 그거 딱 달라붙는 옷 있어 그랬어요. 딱 상상해보니까 망측한 거예요. 아니 남자아이가 뭐 그런 것을 입으려 그래. 아이 그 뭐라고 이렇게 투명 속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그런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거 다 입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정말 사춘기에 접어들 때 이 아이들은 자기 친구 또래 아이들 세계에서 뭔가 그 어떤 것들의 그 트렌드에 합류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자기가 딸을 당하지 않아도 딸을 당한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MP3 자기 또 MP3 갖고 싶대요. 어떤 가요를 부르고 싶대요. 근데 한동안 저희가 가요 금지령도 있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친구 이유를 따져보면 친구들이 다 그 노래 부르래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뭐 아이팟 같은 게 막 있을 때도 찬혁이가 그 아이팟 비싸면 그거 아니어도 그거 몽골에는 중국에서 온 그 가짜 짜가가 있거든요. 한 만 원 이만 원이면 사주 그거라도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공부도 그랬어요. 저희 애들이 홈스쿨을 하다가 잠깐 이제 저희 집에서만 저희끼리만 하고 있다가 그 서양권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룹핑으로 하는 코업 홈스쿨 코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예체능 활동으로 좀 외부 아이들한테도 오픈을 했어요. 그 소식을 저희가 접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아이들이 뭐 거기는 어린 아이들은 3살부터 한 19, 20살짜리 아이들이 함께 한 뭐 20, 30명 아이들이 함께 이제 그룹을 해가지고 홈스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몇몇 다 와가지고 저희 아이들 환영하니까 웰컴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쭈뼛쭈뼛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쪽 아이들 그러는 거죠. 얘들아 괜찮아, 우리도 한국말 못해, 우리 같이 놀자고 아이들 손을 끌고 같이 놀러 간 거예요. 그날 저녁 때 밤에 찬혁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 문법 말고 회화 위주로 좀 공부하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아 저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구해서 줬더니 시키지 않아도 밤이 늦도록 새벽까지 혼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막 채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저도 그거 처음 알았어요. 아 서양 아이들도 은어 같은 거 또 이렇게 뭐랄까요 줄임말 같은 걸 쓰는구나, 우리 아이들처럼 그것에 대해서 또 재미도 느끼면서 영어를 빨리 익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부하는 것조차도 친구들에게서 강력한 동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역할이 뭘까요? 예, 결국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뭐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가계부 쓰는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전에 금전출납부를 혼자서 쓰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제 아내는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당연히 살림을 하는 사람이 가계부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계부를 써줘. 근데 뭐 며칠에 한 번씩 가계부를 보면은 이상해요. 돈이 나간 것과 뭐 이게 제대로 안 맞죠. 그래서 아니 이게 안 맞네 왜? 그래서 아니 뭐 까먹었대요. 그러면 아니 영수증 그때 받아가지고 써놔야지 알았다고 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에 그게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짜증이 나는 거. 아니 여자가 왜 이걸 못, 죄송해요. 여자가 이걸 왜 못해? 아니 가정주부가 왜 못해? 그 당시에는 저는 가정주부 이거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좀 짜증을 내고 어떤 때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10년을 갔습니다. 10년을 죄송해요. 10년을 갔어요. 근데 그 10년 지나간 동안에 뭐 TV를 통해서 또 어느 강의를 통해서 했는데 여자와 남자는 원래 다르대요. 뭐 생리적으로 뭐 예, 몸은 다르죠. 근데 여자와 남자여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 다 다르다는 거야. 삶의 배경이 되라고. 또 그 성장 과정 안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갖추게 되는 사고체계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고 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늦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아 우리 아내가 여자지만 가정주부지만 가계부를 쓸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10년 지나고 나서 아내에게 아 그 미안해 앞으로 내가 가계부를 내가 쓸 테니까 당신은 요 상자에다가 쓴 돈에 대한 영수증을 여기 따박따박 넣어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쓴 가계부는 저를 참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쓴 가계부는 그리고 더불어서 주어진 선물이 있었죠. 부부 사이에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요 제 아내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잘 해보려고 노력을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런데도 이걸 잘 해보고 싶다 잘해야 된다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두 개씩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죠. 계속 내가 칭찬을 들어야 될 잘한다고 괜찮다고 얘기해줘야 될 부모가 너 왜 못하니?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더더욱 마음에 상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 더불어 사는 기쁨과 복이 뭐냐면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함께 해. 나는 못하지만 이 친구가 잘해. 반대로 이 친구는 잘 못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어. 협업을 해요. 같이.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성취감,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함께 더불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더불어 살면서 함께 하면서 얻는 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 또 친구들 사이에서 함께 협업하고 도와가는 것들,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 행복이 배가 되는 비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될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읽어주십시오.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라. 저희 부부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보는 것, 또 입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좀 크고 나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1년에 한 번 재롱잔치 같은 걸 하잖아요. 사실 그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 아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캠코더 찍어놓고 봐요. 그 당시에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딸아이가 Just a mini 뭐 해가지고 그때 뭐 그런 노래를 막 그 음악이 들리면서 막 하고 그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집에 와가지고 그걸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물론 저는 이제 일하러 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아내가 많이 이제 그것을 봐줬긴 했지만 애들은 지치지 않아요. 그냥 막 수십 번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캠코더를 찍어놓고 또 재롱잔치 하는 날 당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정말 내 아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 근데 그때 그 캠코더를 찍어놓고 나중에 그거 보고 싶어 또 꺼내서 막 보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돌려봐요. 그런데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이 노래의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이만한 아이들이 부를 만한, 들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 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 우리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질, 삶의 방향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그냥 막 몸 예쁘게 막 춤추면서 하는 것이 예뻐서 그냥 막 이렇게 저도 처음에 그게 좋았지만 그 가사들 노래의 의미를 보면서부터는
좀 조심스러워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좀 더 성장했을 때는 저희 가족에게 가요금지령이 한동안 있었어요. 특히 사춘기 접어드는데 그 당시에 어떤 힙합 또는 이런 아이돌 음악에서 좀 더 과격하고 선정적인 노래들이나 그런 춤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이 그런 것에 막 이렇게 몸을 놀리고 듣고 막 부르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희는 가요 금지령이라는 것을 딱 해서 몽골에서도 그렇게 좀 보냈던 시간이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한 이제 다른 해법들이 또 마련되긴 했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다운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도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나이 때 저희 부모님이 다 이혼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크게 사고가 나셔서 그때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2년 동안 병원에 계셔야 됐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마치고 학교를 중퇴하고 병원에서 살면서 아버지 병관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것만 해야 됐겠습니까? 돈도 벌어야 됐어요. 살상을 일찍 했죠.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여서 그나마 제가 의지할 때가 교회였어요.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도 헤어지시기 전에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늘상 얘기해 주셨던 것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건강해라. 그것을 생각하면 난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던 몇몇 어른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근아 너는 네 나이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구나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뿌듯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어른, 내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스럽구나. 진짜 내가 어른이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닌 때가 왔어요. 찬혁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니까 그 당시 한국에서는 중2 나이 아이들을 보고 중2병이라고도 하고 외계인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사춘기적인 증상이 녹익었어요. 예, 그냥 간단한 하나의 예화를 들면 찬혁아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만 갖다 주려고 했더니 컵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컵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래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 뭐니? 아빠 말을 그냥 귀등으로 듣는 거야? 그러다가 너 아빠한테 반항하냐? 저희 아들과 딸은요 엄마를 성품은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까지도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말대꾸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뭐 마음이 좀 못마땅해도 그냥 속으로 이렇게 했지 대놓고 하면은 아빠 부르릉이 떨어지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품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계속 아이에게 막 너 왜 이 모양이 하면서 막 그 사춘기 아이를 막 혼내고 있었던 거죠. 옆에서 아내가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저 나이 때 저러지 않았거든? 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그때 내가 과거에 겪었던 내 사춘기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찬혁의 사춘기가 분명히 달랐던 거죠. 저는 옆에 부모가 없었고 어른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 나이 때 저도 사춘기적인 증상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해줄 어른이 없었던 거죠. 다만 가끔씩 저를 들여다보던 어른들이 너 어른스럽구나 했던 거 진짜 제 모습인 줄 알고 샀던 거예요. 난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작은 이 아이의 사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는 아이가 막 이렇게 커가는 모습 보면서 나름대로 로망이 생겼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우잖아요.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 저 아이도 언젠가는 저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맞이할 때 정말 그 아이 옆에서 저희를 잘 이해해주면서 친구처럼 대화해주고 뭔가 이런 멋진 아빠가 될 테야라는 로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만 웬걸요? 이 아이의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혼내고 있는 예, 어쩌면 그 시기에 부모의 더 많은 관심과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의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포용해주는 그 부모의 지지가 필요한 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저의 인생에서는 사춘기 다음 그 나이 다음이
결여돼 결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빠로서 기능을 할 때 큰 장애가 된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아빠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참 그것을 깨닫는 거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아이답게 자란 그 나이다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는 아이답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인데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도 보이잖아요. 그 나이다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어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이답게 자라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우리 아이들의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까요? 네 번째 함께 읽어주십시오. 추억을 만들자.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 경우만 해도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저희 부모님 매우 엄격한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저희 형제를 특히 장남이었던 저에게 보이는 사랑의 표현은 회초리였어요. 주로 회초리.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았지만 부모가 어렵고 무서워 두려웠어요.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별로 없죠. 뭐 이제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나이 부모의 지지가 더 필요한 그 나이에 부모님이 안 계셨고 오히려 정말 빨리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저희 그 상황들 때문에 저에게는 학교 학창 시절에 저는 초등학교도 다섯 번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한 행복했던 그런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저는 내 부모님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핍 과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그 시기를 통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정말 신기하게도 부성이라는 걸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책임감,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가지면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그러니까 저도 여느 아버지들처럼 바쁜 아빠였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심지어 새벽에 퇴근하는 아빠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냥 쑥쑥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좀 기록해놓고 그래서 캠코더로 조금 전에 서두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상들 그렇게 해서 이제 찍기 시작한 시기의 영상이 이렇게 또 쓰여지네요. 예. 그렇게도 했었고 뭔가 아이들이 커서 부모와 추억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 추억거리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그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은 인생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복한 어린 시절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의 부모 세대는 더 그랬겠죠. 저희들이 이만큼 살아오면서도 숱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들 통과해 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분명 부모 품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혹은 또 실패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 정도가 깊어서 정말 여기서 내가 끝낼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날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체로 가장 엄마 아빠가 생각나죠. 엄마 아빠가 생각나도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일개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너희들 항상 사랑해. 너희가 나이가 먹었어도 뭐 또 때로는 좀 말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변하지 않는 건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면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있다면 그 추억에 기대서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연락을 하거나 부모님을 찾고 싶지 않겠어요? 혹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추억에 기대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추억에 대해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자산이면서 인생의 고향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집이죠.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해야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또 나보다는 성공적인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 마음으로 자, 맞벌이까지 해가면서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돈 벌어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있잖아요. 대단히 우리 부모님들 수고하고 계시죠. 근데 정말 정작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학원 가는 게 자기의 일상이 돼요. 거의 부모와의 추억을 만들 기회와 시간이 없죠.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부모의 바람대로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갔어요. 부모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 훌륭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도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렸어요. 부모가 나이가 먹고 늙었어요. 은퇴도 했어요. 잉여의 시간이 생기고 아, 이 아이들이 나를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 그래도 내가 내 젊은 시절을 너희들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다는 것 좀 기억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고마울 텐데 아이들이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물론 모르진 않아요. 부모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는 알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선교사고 하지만 그래서 제 부모님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저의 아내나 제 아이들과 가는 그런 친밀감을 저희 부모님한테서 누릴 수 없어요. 구현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 제가 먼저 제시하고 앉더라도 그분이 그냥 뻣뻣한 망부석이 돼요. 익숙하지 않아서.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오디오를 그 녹음했던 걸 틀어놓은 것처럼 맨날 스토리가 똑같아요. 예,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내가 이제 들어줘야지 라는 심정으로 들어요. 그리고 참 안타까워요.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의 추억이 없어요. 예, 그것도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늙으신 부모님 찾아뵈야지 전화 드려야지 전화 받아야지 얘라고 해줘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좀 더 미래 10년 20년 후에 그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를 찾아와주는 정말 엄마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아주 엄마 밥 해주세요 엄마 그때 해줬던 우리에서 밥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환영하고 기대하고 안긴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안에서 좋은 추억,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만든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읽어주십시오.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왜냐면 그 전에는 소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삶이 즐겁지 않고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살 시도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시기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내 제 삶의 의지를 줬던 것이 이런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물론 출판사도 다니고 선교단체 간사로도 일을 하고 했지만 제 생계를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직업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저는 나름대로 제가 뭐랄까요 약속한 하나님과 약속한 또 제 삶의 방향에 맞게끔 그 과정에서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서도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늘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렇게 그때 그 생각을 못했는데 주변 분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느 이제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때 제 아내만 있을 텐데 그랬대요. 아이고 이렇게 사셨어요라고 예,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왜 그러지? 우리는 행복한데 예,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늘 사실 넉넉한 삶의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월드비전이나 이런 구호기관에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서 모금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제 이런 기아에 처한 어린아이들 이렇게 사진을 보여줘요. 저희가 그걸 집에서 TV를 보면서 아, 우리보다 정말 힘든 아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결정해가지고 그때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 아이를 결혼을 해가지고 몽골에 가서 그 아이가 만 18살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졸업이 될 때까지 한 아이를 꾸준하게 후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아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행복하고 넉넉한 거구나 라는 체험하기도 했고요. 몽골에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홈스쿨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 홈스쿨이 자발적인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냈어요. 가장 어려운 때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한 2, 3개월이 있을 정도로 참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몽골의 날씨는 한국의 기온을 기준해서 한 6, 7개월, 7개월 정도가 겨울이에요. 매년 12월, 1월, 2월이 가장 추운데 울란바타르 도심 안이 영하 30도에서 40도, 시골 가면은 영하 50도, 체감 영하 60도까지 가요. 밖에서 10분 서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나라인 거죠. 뭐 전신 다 무장을 하고서도 그런 나라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나마 저희가 집 안에서도 난방이 되는 집안에 살았지만 기온이 16도, 17도 이런 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두텁게 잠바를 입고 두터운 또 이불 깔아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전날에 제 아내가 또 이웃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바로 뒤에 그 개를 저기 몽골의 주거 형태 이제 텐트 같은 거죠. 그 개 안에서 한 아이가 얼어서 죽어 나왔대요. 이 얘기를 듣고는 저희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같이 아침에 가정 예배를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몽골 사람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찬혁이인가 수현이가 얘기를 한 거. 아빠 우리가 우리도 돈이 없긴 하지만 저 사람들 돕기 위해서 우리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적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야 너희들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야,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선교사지만 아빠 선교사지만 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떼고 있는 11조 외에 이웃을 위한 11조를 또 떼기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그걸 1년을 모으니까 한국 돈을 한 20만 원 뭐 조금 더 됐어요. 그러면은 몽골에서 한 가족이 게르에 사는 한 가족이 가장 추운 겨울 2,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땔감을 제공하나 쌀을 제공할 수 있는 밀가루를 제공할 수 있는 돈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해는 저기 울란바타르 외곽에 있는 좀 빈빈 도시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한 가정을 후원하고요. 또 한 번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또 분을 통해서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하면서 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어렵다고 했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 우리가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다. 예. 어떤 우리의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이 분명히 있다. 그럼 방법은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좋겠죠.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이 수고해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만 줘도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빈곤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상황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 혹은 도울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아,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함께 읽어주십시오. 와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감탄사예요. 제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와우. 예. 우후 이런 거죠.
부모가 좋은 관객이 되어 주어라. 여러분도 뭐 그러실 거라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재롱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계속 애들이 쉬지 않고 막 해요. 근데 중요한 여기서 엄마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그만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지쳐서 그만할 때까지 1시간 2시간이고 그것을 계속 시켜봐주고 리액션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 또 아빠가 오잖아요. 야 아까 그거 했던 거 또 해보자 그러면 또 그 앞에서 아이들이 뭐 또 그 줄기차게 보여줘요. 그럼 저도 그랬잖아요. 뭐 제가 경험했던 성장 과정 때문에도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쁜 게 너무 예뻐. 그냥 예. 그래서 와우 하고 막 뒤집어고 그냥 애들 더 신나가지고 또 보여줄게 또 보여줄게 막 이러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뭐 TV에서 나오는 어떤 개그 프로그램 나오면 한 코너를 가지고 저쪽 쪽 작은 방에 가서 둘이서 꽁냥꽁냥 해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딱 보여주길 좋아했어요 애들이. 그럼 또 그걸 보면서 스토리가 다 예상이 되는데도 와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면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하는 거니까 와우 하니까 또 애들 신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뭐 또 꽁냥꽁냥해 그 같은 걸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뒤에가 살짝 비틀어져 있어. 얘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허를 찔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앞에 부모 앞에 뭔가를 보여주는 걸 참 좋아했어요 애들이.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지금도 노래를 만들고 하잖아요. 뭐 아내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 다 독립해서 따로 살고는 있지만 한동안 아이들이 이제 미성년자 때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JTBC에서 독립만세라는 프로그램 그거는 컨셉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방송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진짜 독립이 돼버리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내가 엄마가 같이 살았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있으면 찬혁이가 저희 부부가 같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을 빼꼼하고 있어요. 아주 왜 그러면 나 노래만 들었는데 들려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좋지 그러면 뭐 한 시간 두 시간이고 거기서 이제 예 아이들의 그 미공개고 여러분은 아직도 들을 수 없는 그 노래들을 막 애프터 너무 행복해요. 몽골에서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아이들이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아빠 앞에서 뭔가 보여주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이 칭찬인 거죠. 많은 분들이 악동뮤지션의 그런 재능, 창의성은 어디서 비롯됐나요? 저희도 처음 잘 몰랐어요. 근데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에 저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요즘 한 가지가 더 늘긴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신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이 있고 그것을 탐색하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그 재능 탐색이 될 수 있다, 발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가 요거예요. 칭찬에 관한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뭐 언어도 정말 잘한다. 구체적인 이런 칭찬의 언어가 아니어도요. 다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리액션만으로도 아이들은 그걸 충분하게 칭찬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아이들은 늘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이 먹으면서 저희가 그걸 더 알아가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부모가 막 해주는 그런 아우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너 최고야 이 말 한마디 들려고 또 가서 열심히 그냥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해대죠. 찬혁이 아이들 쓴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찬혁이가 첫 노래를 갤럭시라는 노래를 만들고 왔을 때 이 아이가 그런 재능, 음악적인 관심이나 재능을 보인 적이 없는데 어느 노래를 띡 하고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노래, 예쁜 노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리액션은 의도된 리액션이 아니라 어떤 표정이냐면 헐 이거였어요. 헐. 이 작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헤어 벌리면서 헐 이럴 수가. 그 놀라워서 어떤 표현의 말도 나오지 않는데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찬혁이가 책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아빠의 표정이 최고의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기는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었다고 썼어요.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지가 그냥 재밌고 신나서 그렇게 노래를 많이 잘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도 여전히 부모의 칭찬에 목마르구나. 인정받기를 원하는구나. 저희들이 이렇게 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하고도 좀 교류가 생겼었는데
또 그 즈음에 또 TV나 강연장에서 교육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칭찬은 이 아이에게 80, 90의 영향력을 준대요. 친구들에게서 받는 인정 칭찬은 10%라고 하는 거예요. 찬혁이가 이 갤럭시라는 노래를 만들고 나서 부모에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짠하고 들려줬대요. 애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애게 내가 만들어도 그거보다 낫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엄마 아빠 옆에서 꾸준하게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엄마 아빠한테만큼은 자기들이 기대할 수 있는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커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무조건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잘했다 좋다 예쁘다고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말은 밖에서 들을 거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만큼은 엄마 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쁘다, 쟤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렇게 지지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진심이 담긴 칭찬과 격려는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을 움직여요. 어른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아내가 조금 부추기면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본능이 막 꿈틀거려요. 예, 칭찬의 힘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저희 아이들 노래 첫 노래를 만들기 시작할 때 수연이 방이에요. 핑크핑크하죠. 아이가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노래를 만드니까 심상치 않아서 제가 캠코더를 들이대고 이제 찍기 시작한 거죠.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한인교회. 거기 청소년부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부의 그 밴드의 드러머가 고3짜리 남자애였어요. 그때 그 아이가 어느 날 노래 하나를 만들어 온 거예요. 제목이 아이팟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팟 터치라는 기종이 나왔는데 어른이나 애들이나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사가 뭐냐면 엄마 나 아이팟 갖고 싶어요. 아이팟 사주세요. 후렴구가 아이팟. 근데 이거를 맏형이고 맏오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밴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코드 가르쳐주고 풀밴드로 그걸 치고 그리고 마이크 들고 있는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서 그걸 하는데 야 참 신기해요.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저하고 아내가 목격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이고 한심하다 싶은 거예요. 가사도 유치하고 노래도 별로 재미도 없고 한데 그걸 줄기차게 한 시간을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신나가지고 야 저 뭐냐 했는데 찬혁이한테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집에 돌아오더니 찬혁이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아빠 기타를 가지고 수연이 손을 끌고 수연이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30분 만에 뭔가 뚝딱 해와가지고 딱 와서 아빠 엄마 여기 의자를 앞에다 딱 세워놓고 놓고는 아빠 엄마 여기 앉아보세요.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 왔갈랑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처럼. 뭔데?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니네가? 그 제목이 뭔데? 갤럭시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걔는 아이팟 너는 갤럭시. 그래서 정말 유치찬란한 노래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이들이 불러준 노래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은하수를 노래하고 있었고 첫 노래치고는 멜로디도 너무 자연스럽고 예뻤어요. 그때 불러준 노래가 있는데 원래 이 여기서 찍은 영상들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에 아름아름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방송국에서 막 연락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출연하진 않았지만 제일 먼저 연락이 온 데가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아침마당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MBC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위대한 탄생이라는 곳에서는 거기 작가가 6~7명이 다 따로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나 봐요. 저희가 거절했는데 또 다른 작가가 전화해가지고 유튜브를 봤는데요. 좀 출연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저희가 작가분이랑 통화를 했걸랑요. 그냥 안 간다고. 근데 또 다른 분이 계속 6~7명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 거절했어요.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와 있을 텐데 근데 그 K-POP 스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했던 시즌 1 박지민 이하이가 나왔던 그 프로그램을 친구들이 그걸 다 본다고 해서 저희도 그거 보고 싶어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TV가 없을 때니까
뭐 CD로 누가 어느 분이 빌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첫 회부터 마지막까지 온 가족이 재밌게 봤어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달리 정말 저희 아이들 또래 애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애들이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저희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가 만든 노래가 엄마 아빠는 좋다고 하는데 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해요. 근데 우리 학원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홈스쿨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참가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즌1을 보면서 걱정이 됐어요. 저 심사위원들이 칭찬을 할 때는 참 과하게 해요. 혹평을 할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눈물 찔끔나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순진하게 이를 데 없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너네들이 절대로 심사위원들이 뭐라 하든 상처 안 받는다고 약속하면 허락해 줄게 라고 이제 허락한 거예요. 연락이 왔으니까 예선전은 무난하게 통과하겠다. 그런데 1라운드, 2라운드까지 가다가 뭐 떨어지겠지. 아무리 뭐 저희가 볼 땐 재능 갑자기 재능 있어 보이고 잘하긴 하는데 내노라 하기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아마추어라서 금방 떨어지겠다 생각한 거죠. 그 사이에 제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몽골로 들어가야 됐는데 아이들은 이제 외할머니 집에 남아서 계속 하기로 하고 저희는 먼저 부부가 먼저 몽골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안에 떨어질 것 같아. 한 달 후에 보자. 빠이빠이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6개월, 7개월 가서 그다음 해 4월 달 우승까지 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갤럭시라는 노래 여러분에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방송에서 나왔던 노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노래가 이제 처음 만든 노래예요.
2012년 1월입니다. 그리고 다리꼬지마로 등장한 게 그해 11월 18일 TV에 나왔고 그걸 실제로 녹화한 건 9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시점에 다리꼬지마로 녹화한 그 시점까지 만든 노래가 한 38곡을 만들었죠. 그 재능이 뭐 이제 얘가 뭐 음악을 제대로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아까 말씀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희 어른이 봤을 때는 아 저거 형편 없어 보이는데 찬혁이 봤을 때는 저 형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와 모든 애들이 저걸 다 부르고 있어 멋지다 나도 뭔가를 만들어서 내 친구들 저걸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다 불렀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좋죠. 이 노래가 저희 아이들 데뷔 앨범 플레이라고 하는 데뷔 앨범의 마지막 수록곡으로 수록될 뿐만 아니라 이미 YG하고 계약하기 전에 삼성 갤럭시 광고 음악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배우 정우성 씨가 감독 데뷔를 했어요. 이 갤럭시 음악으로. 그래서 그렇게도 좀 쓰여졌던 음악입니다. 일곱 번째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여러분 딴짓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이들 이제 홈스쿨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기도 했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아. 딴짓하지 마. 네, 거의 주문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가끔씩 애들이 억울함을 호소해요. 딱 걸렸을 때는 아빠 내가 지금까지 제가 딴짓 안 하고 하다가 정말 피곤해가지고 잠깐 뭐 생각해서 컴퓨터에서 채팅창 하나 열었는데 그때 아빠가 본 거예요. 막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딴짓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혼냈죠. 그런데 제가 이 부제를 아이들에게 오히려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라고 했던 데는 저희 아이들의 악동뮤지션의 재능 발견 두 번째 비결인 거예요. 첫 번째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딴짓인 거죠. 저희 부부는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돼서 갔고요. 일찌감치 재정적인 위기가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보내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얘기했죠. 사실 돈이 사실 이렇게 재정이 좀 어려워서 너희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 1년 동안 좀 집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좀 준비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얘기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와 진짜 학교 안 가도 돼요?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 사실 몽골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게 영어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몽골에 갈 때 큰아이가 6학년, 작은아이가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몽골에 가서 그 한국 선교사 자녀 학교 MK스쿨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국 커리큘럼으로 그래서 한국의 이제 학교 졸업 또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교습을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는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는 유치원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4학년, 6학년 편입해서 그 안에서 중간에 들어가서 하는데 영어 시간에 전혀 뭐 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찬혁이가 그 책임감이 좀 있어가지고 숙제를 내면 어떻게든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또 딴청 피우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좀 부탁해서 뭔가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그런 고집도 있었어요. 그걸 하느라고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밤늦게까지 그 숙제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좋아했던 과목에 대한 것들도 계속 점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해결할 과제는 영어겠다 싶은 거죠. 그래도 저희 부부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년 정도는 그 당시에 EBS에 EBS2라고 하죠. 무료로
그 영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가져다가 아이들이 그냥 유치원과에서 ABC부터 배울 수 있는 그 교과 과정을 해서 엄마까지 똑같이 세 명이 또 쪼르륵 앉아가지고 그 조그만 화면을 보면서 ABCD부터 배우면서 그 1년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시기를 이제 1년을 보냈는데 영어는 해결해야 학교를 가서도 이전처럼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아서 했는데 재정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영어를 충분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러면 아이들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2년을 뒤쳐져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됐지. 그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검정고시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교과 구성을 해가지고 여전히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 뭐 참고서나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콘텐츠 주변의 어떤 선교사님들한테 좀 얻을 수 있는 교과서들 이제 안 쓰는 교과서들 가져다가 제가 직접 교과 구성하고 15분 단위로 진도표를 만들어가지고 1시간 단위로 검사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감시하면서 그 1년을 또 보내는 동안 그 시기에 창현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를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아예 사춘기까지 맞아버리니까 저희 가정 분위기가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 때문인 거죠. 계속 화나 있고 아이를 다그치고 있는 아내가 당신이 이해해야 돼. 왜 나는 이해해 주지 않고 아이만 이해하라고 막 그런지 서운해가지고 또 아내한테 또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가정이 말이 아니게 되죠. 3년차가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재정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그때는 제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지고 또 1년을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냥 아빠의 불편하고 늘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이들도 고통스러웠어요. 그거 눈치 보느라고 아내도 힘들었죠. 그런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마지막에 제 아내가 여기서 좀 멈춥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2010년 12월인가 하여튼 그때 멈춥시다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신앙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면서 뭔가 좀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정한 게 뭐였냐면 지금 이대로 계속 홈스쿨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년의 방학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1년의 방학. 얘들아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놀자. 니네들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제가 뭐라고요? 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이라고 놀더라도 시간표는 만들어서 놀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아침마다 가정예배했던 그 2시간씩이 가정예배했던 게 가장 중요했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하는데 식사 시간에 저희가 몇 가지 룰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래도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식탁을 자를 때는 우리가 같이 돕는다. 숟갈에다 놓는다. 설거지라도 돕는다는 규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운다. 정리한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 외에 또 있었군요. 저기 취침 시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나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시간표에다가 자기 놀 것을 써왔는데 딱 내용을 보아하니까 그동안 맨날 엄마 아빠 몰래 해왔던 딴짓거리들인 거죠. 그래서 다음날 해가지고 그걸 페이퍼를 들고 와요. 엄마 아빠 시간표 바꿔야 돼요. 그래요. 왜? 이거 하면은 정말 재밌고 오랫동안 재밌게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해보니까 더 이상 재미가 없더래요. 다른 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시간표를 바꿔줬어요. 매일마다 시간표를 바꿔야 됐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놀았어요. 이 기회에 정말 후회 없이 놀려고. 근데 뭐 여건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예전에는 공부할 때는 교재를 사줄 수 없었다지만 뭐 놀거리를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동안 조그만 모니터를 선생님 삼아서 공부했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놀잇감이 됐고 아빠 기타도 장난감이 됐죠. 뭐 이것저것이 다 장난감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서 남매지간에 서로 친구가 돼서 열심히 놀았죠. 1년 동안. 그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지나면 그 시간 지나면서 부모로서 뭔가 조급함이 또 생기더라고요. 중간에. 왜냐하면 노는 거라고 하더라도 시작하는 거 뭐 하겠다고 시작한 거는 되게 많은데 끝내놓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한 가지라도 끝내놓으면 참 좋겠는데 하다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얘네들 앞으로 미래 갖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간섭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이것을 참는 게 부모로서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약속한 1년이 다 지나간 시점에 그 1년 동안 저는 뭘 했냐면 홈스쿨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홈스쿨이 뭐야 하고 그때서야 이제 뭐 필요한 책들 좀 이렇게 구해서 보기도 하고 이미 홈스쿨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가서 좀 노하우도 좀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홈스쿨이 이런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 준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아 그 1년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얘기를 할 찰나에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헐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헐 했었던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찬혁이를 혼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앞에 있어가지고 찬혁아 뭐 이렇게 혼내느냐 찬혁아 말 좀 해. 속으로 뭐냐면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 얘기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당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이 아이가 그 뭐요 반항한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꾸짖고 더 혼낸 거죠. 근데 나중에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잘못했을 소리 여기까지 나왔는데 입 밖으로 안 나왔다고 그래서 더 혼나가지고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 어릴 적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제 부모님 좀 제가 무섭고 어렵게 자랐다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혼내려고 그러면은 죄송해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이 안 나와서 더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제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와, 이 가사만 해도 저는 출판 일을 한 10년 이상 했는데 시 너무 시잖아요. 아까 보셨죠. 그냥 한 편의 시인 거예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이 아이가 이런 감수성이 짙은 이런 가사를 쓴 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더 놀라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헐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아빠 엄마가 막 놀라워하고 칭찬해 주니까 바로 수연이를 데리고 와서 한 5분 만에 노래를 똑딱 뚝딱하고 만들어 왔는데 제목이 똑딱똑딱이에요. 약간 동요스러운데 그 노래도 참 좋았어요. 발표되진 않았어요. 아마 사장될 의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좀 어린 노래여서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매일마다 노래를 두세 곡씩 만들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가 신나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뭔가 더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 노래를 계속 만들어 오니까 저도 이제는 공부 이제 공부할 타임이다 얘기를 할 그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이제 캠퍼도 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TV에 나가더니 아이들이 가수가 돼버린 거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런 딴짓 어떻게 보면 부모가 봤을 때는 위태하기도 하고 내용이 없어 보이고 그냥 뻘짓거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 아이들이 재능과 지혜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교육 전문가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또 말씀하는 게 그래요. 아이들에게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그 창의성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 아이들이 뭐 하면서 노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또 부모의 눈에 딴짓이라고 여겨지는 불편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유심히 보라고. 근데 이런 책도 있어요. 여기 책이 예. 딴짓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저희가 2014년부터 책을 내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즈음에 1권이 나오고 한 2, 3년 후에 2권이 나왔어요. 딴짓의 재발견. 외국에 있는 교육 전문가 분인데 이 딴짓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발견들과 발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딴짓에 아이들의 딴짓에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이 사람이라면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관에서 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능을 저희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도 각자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드러나고 또 혹은 쏟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거를 생장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터지는
근데 그 시기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마다 도달을 해야 될 목표가 있고 그것을 점수로 채점을 매겨요. 그 점수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낳고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우리 아이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것이 드러나는 시점도 다 달라요. 그것이 드러나려면 학교에서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런 곳에서 우리 부모님 아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도록 사실 부모님들이 기회를 주시고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학원 보내서 길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처음에 보였던 재능처럼 보였던 거는 그림이었어요. 그림도 약간 이렇게 스케치하는 건데 어떤 거였냐면 상당히 어렸을 때요. 5살, 6살 때부터인가? 그때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포켓몬스터 막 딱지처럼 스티커 같은 거 막 가지고 다니는 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데 처음엔 그거를 가지고 뽐따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 지나가면서 그걸 또 뽐따서 그리나 보다 했는데 이제 아내는 아이하고 항상 붙어 있으니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은 찬혁이가 만든 거래요. 또 이름도 자기가 직접 붙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 아이가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제가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여서 출판사 인쇄용지 있잖아요. 전지. 그게 한 500매 묶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500매를 가져다가 야 크게 그려. 크게. 마음껏 그려. 딱 했어요. 했더니 아이가 저 위에서부터 또 조그맣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며칠 지나도 그거 4분의 1도 못 채우더라고요. 예, 하여튼 자기 방식으로.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공문이 왔는데 방과후반이 운영이 된대요. 그래서 찬혁이가 그림에 관심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아내가 그림 미술 활동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는데 미술 선생님이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님, 찬혁이가 좀 아픈가 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근데 그때 아내가 아, 이 상황을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게 불편하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려야 되는데 미술 활동을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스케치하고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완벽하게 완성본을 내야 되잖아요. 찬혁이는 색칠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왕 하면 또 잘해야 돼. 완벽하게 기질이. 그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그것을 하고 있었다고, 땀 흘리면서. 찬혁이가 집에 와서 엄마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보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물론 아이들이 어떤 소질이 발견됐을 때 적절하게 학원이나 뭔가 이렇게 레슨을 받게 해서 그걸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동의해야 돼요. 또 아이한테 피드백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대체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준다고 아이들의 의견은 상관없고 그냥 딱 야,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고 딱 했는데 아이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규정된 약속대로 규칙대로만 그걸 해야 되면서 창의성이 사실은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관심을 잘 가져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그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능이 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라는 각자의 어떤 그런 부모님마다의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마음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껏 하게 할 때 창의력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덟 번째 읽어주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가르쳐라 합니다. 앞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마음껏 해. 마음껏 놀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염려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뭘 알까? 뭔가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안전한 뭔가 울타리를 쳐놔야 그 안에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이 아이들에게 쳐주는 울타리였어요. 하고 싶은 일 있죠.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가고 답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돕는 거였어요.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요즘 100만 원 가지고 안 되네. 한 200만 원짜리 최신 폰이 있습니다. 쇼 윈도우에 딱 있어요.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원이라는 대가,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 아이들, 아이가 고등학교 나이가 돼서 또래 친구들은 이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대학 상담을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찬혁이한테. 엄마 아빠는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안 가도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혹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되게 의외로.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한국 가서 대학 간대요. 친구 따라 강남 가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사실 좀 어이없었어요. 어이없었는데 그 말도 꾹 참고 그래? 아니 근데 뭐 너가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검정고시 할 거예요. 그래도 야 네가 그냥 검정고시 보다고 딱 합격하는 것도 아닌데 공부할 거예요. 그래도 언제 공부할 건데? 오늘? 내일? 예. 네. 사실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가 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정말 부모가 볼 때는 기가 막히고 엉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냉정하게 짚어보고 그럼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다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오늘 지금 뭔가 공부를 해야 돼도 이게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답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일찌감치 연예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되기 전에 뭐 찬혁이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수연이는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땄어요. 근데 이 YG를 들어갔더니 컴백을 자주 시켜주지 않아요. 거의 2년 주기로 시켜줘요. 그걸 한 두어 번 경험하고 나니까 찬혁이가 두 번째 활동을 마치고 또 2년을 허투루 보내기보다는 아 뭐 공부 저게 검정고시라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3개월을 바짝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때 YG에서 선생님을 붙여주긴 했는데 오빠가 하니까 수연이도 덩달아서 이렇게 했죠. 3개월 동안 바짝 공부를 해서 당연히 합격을 했죠. 평균 95점.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야 저거 그렇게 야 저희가 가끔 그랬거든요. 야 물론 대학 안 가도 좋긴 한데 여전히 안 가고 싶냐? 뭐 근데 검정고시는 어떻게 생각해? 하겠다고 하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될 때로 생각을 하니까요. 3개월 동안 아주 집중해서 그때도 새로운 앨범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바짝 하니까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물론 검정고시 뭐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3개월 만에 예전에는 그 2년 3년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3개월 만에 해내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지불과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다면 그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소중한 가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부모의 약점을 보여주어라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이의 사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아내에게도 계속 상처를 주는 아빠가 되어 있었죠. 그 끝에서 제가 어쨌든 또 기도하면서 또는 계속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면서 이것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구나. 또 제 잃어버린 사춘기 나이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문제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가족을 소집을 했죠.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랬더니 아내가 투명스럽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직 화해가 하기 전에 왜 내가 할 말이 있어 앉혀놓고 이 이야기들 다 했어요. 사실은 아빠에게 이런 요즘 그간에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 이런 성찰이 있었고 이것이 찬혁아 너 때문이 아니었고 아빠가 너를 많이 혼냈지만
너 때문이 아니었어. 아빠 때문이었더라. 아빠가 아빠의 어떤 성장기에 있었던 그런 결핍과 상처들 인해서 너에게 그렇게 상처 준 것에 정말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빠가 이렇게 십수년을 너희가 살아오면서 십수년을 이렇게 욱하면서 살아오는데 당장 고쳐질 것 같지 않아. 조심은 하겠지만 또 모르게 욱하고 또 이렇게 화를 내고 했을 때 빨리 깨닫고 또 용서를 구할 때 그때만 아빠를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찬혁이가 그때 씩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아빠. 앞으로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상황에 아내가 표현한 게 뭐였냐면 아빠와 다른 가족 간의 그 갈등과 긴장 상황이 마치 높고 두터운 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담이 견고하게 서져 있었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그리고 찬혁이 그렇게 그냥 씩 웃으면서 그 말을 한번 던졌을 때 원래 없었던 것처럼 다 무너졌다니까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안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그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후에도 몇 번씩 욱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피난처가 돼서 얘들 일로 와라. 아빠 저러다가 또 말 거야. 또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자. 그러면서 제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때마다 가족들의 용서, 용납을 받는 기회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그 무조건 가족들의 어떤 용납을 받으면서 욱하는 것들이 증상들이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몇 년에 한번 할까 말까. 최근 몇 달 전에 한번 욱했는데 오랜만에 욱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저에게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아빠 정말 많이 변했다. 수연이가 최고의 칭찬자 자랑하고 싶은 말인데 수연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아빠 정도라면 내가 당장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공했어. 예, 정말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아이들을 홈스쿨 시키면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정말 이 아이들의 책임져야 된다는 말, 마음. 어쩌면 이 아빠의 경제적인 무능함 때문에 이 아이들의 미래와 기회를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그런 걸 해서 과중한 책임감들이 늘 제 마음, 저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아빠 따라서 온 건데 아빠가 너무 거기서 발팡질팡되면 아이들이 너무 고민스럽고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저희 약점들을 드러내고 했을 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저렇게 항상 뭐 이렇게 듬직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던 아빠가 자신의 약점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앞으로 잘하세요라는 말을 했지만 그 말처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가족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제가 치유가 되는 거죠. 예, 제 상처와 결핍이 치유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지만 예전보다 조금 나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소통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오히려 지금 어렸을 때 너무 부모라고 강한 척 안 하셔도 돼요. 아들에게 부모의 약점 혹은 내 성장기에서 엄마 아빠는 사실 이렇게 자랐거든. 일단 힘들고 그랬어.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부중에 갑자기 욱 하고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화해하는 습관을 길러라. 어느 모 방송에서 아이들이 보여주기도 했던 건데 저희 아이들 항상 가르쳐줬던 게 뭐 잘못했으면 저희가 시킨 게 있어요. 자 용서 구해. 서로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은 미안해. 두 번째 단계 사랑해. 사랑해. 그 다음에 허깅 뽀뽀까지. 어렸을 때는 뽀뽀까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에피소드 또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한국에 들리다가 약간 좀 아내한테 서운함이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그날 욱 하고 나왔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차에 혼자 가가지고 혼자 씩씩대고 있었죠. 찬혁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어디 계세요?
지하도 그 주차장이 있는데 아빠 좀 숨 쉬 좀 좀 쉬었다가 좀 갈게 들어갈게 했다. 아빠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있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거실에 있는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막 안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침대 벌러덩 누웠어요. 그랬더니 수연이가 딱 오더니 또 제 옆에 딱 눕더니 아빠 화 많이 나셨어요. 나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죠. 지금 거실에서 우리 다 기다리고 있걸랑요. 나오세요. 저를 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빠지지 못해서 소파에 엄마님이 앉아 있고 둥둥라 있고 아빠가 또 앉아 있죠. 저도 이렇게 둥둥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자 마주 보세요. 자 서로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세요. 자 이 상황이 되니까 벌써 웃기기 시작한 거예요 속으로. 그래가지고 헛웃음이 나는데 자 누가 먼저 하실래요? 서로 이제 미안해 이렇게 하다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랑해 그 다음에 장꾸 자 뽀뽀까지 가더라고요. 그냥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게 부메랑처럼 어렸을 때 가르쳤던 걸로 애들이 엄마 아빠를 저렇게 또 가르치는구나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함께 뭐 가족들 안에도 좀 불화할 수 있고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이 겪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배운 대로 엄마 아빠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함께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연습해왔던 것이 커서도 예 그렇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읽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어라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아, 그 뭐 사랑하는 거 말로 해야 하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 또 요즘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말로 해야 하라. 예, 우리 누구죠? 그 우리 창옥 씨, 김창옥 우리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말로 해야 알아요. 속을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저도 제 부모님이 저 사랑하는 거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그분들의 표현 방식은 회초리였다고. 근데 그 회초리에 그 어렸으니까 부모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위안을 삼았지만 사실은 커 보니까 거기에서 받았던 부모를 받았던 어떤 그런 부모 어른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거 상처들이 내가 어른이 돼서 내 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건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의 표현들 적극적으로 스킨십 말의 표현들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된 행복의 비밀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족에게서 충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도 전혀 행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 가족이 사실 이 열 가지 계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 세 개가 있었어요. 관점. 첫 번째가 건강한 가치관 세계관을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건강한 생각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 때에 집을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죠. 기초.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를 하는데 아무리 화려하고 좋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썰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되지만 그런 어떤 인생의 풍랑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 세계관, 삶에서 어떤 방향성,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결국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형성된 거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저는 결핍된 그 가정 성장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좀 불안함, 제가 듣기에도 저 자신의 정서적 불안함이 있었어요. 교회 어른들이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장모님이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어른들이 딸 가진 그 어른들이 우리 성근 청년을 봤을 때 참 그 청년 믿음은 좋아. 근데 내 딸 주기는 너무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만큼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라는 집에서 정말 튼튼하게 그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이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서적 안정감은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친밀한 유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억 만들기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의 고향집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도 우리 부모님의 절대적인 역할. 자, 세 번째,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 이거는 집을 지을 때 인생을 색칠하기로 했잖아요. 꾸미는 거, 집을 꾸미는 거예요. 지붕을 얹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넣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어? 부모님이 다 좋아 보이는 걸 다 했는데 아이들이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관여하고 뭔가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에 이쪽이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의 행복을 느끼는 가치와 부모가 느끼는 가치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행복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해답을 스스로 가지고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 눈에 관점에서는 불안하고 위태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결국은 스스로 찾은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시행착오 해도 돼요. 그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뭘 행복한지를 스스로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인생이 성장하는 것이겠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각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이 있잖아요. 그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아이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그 안에서 부모로서 참견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는 것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고 뒤에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